아프가니스탄의 전통 음악. 아프가니스탄의 전통 음악은 아주 다채롭고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여러 민족과 문화의 영향을 받아 매우 독특한 스타일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아프가니스탄 전통 음악의 여러 측면을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1. 전통 악기들. 루바브. 루바브는 중앙아시아, 특히 아프가니스탄에서 오래전부터 연주되어 온 전통줄 악기입니다. 루바브는 페르시아어로 갈대, 리드를 의미하는데 이는 원래 이 악기의 줄이 갈대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루바브의 특징. 몸체. 루바브의 모양은 특이하게도 복숭아의 모양과 비슷하며 그 몸체는 주로 무화과나 호두나무와 같은 경질의 나무로 만들어지고 통이 크게 파여져 있습니다. 울림줄, 보통 3개의 주된 멜로디줄, 울림줄을 가지고 있으며 몇 개의 부수적인 줄들, 상금줄도 있습니다. 이 부수적인 줄들은 주로 드론 소리를 내는 데 사용됩니다. 픽업 방식, 연주자는 오른손의 손가락을 사용하여 줄을 튕기거나 때려서 소리를 냅니다. 음정, 줄의 길이와 늘어남을 조절해서 음정을 맞춥니다. 대개 루바브에는 프렛이 없어 연주자는 손으로 직접 줄을 눌러 정확한 음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루바브의 역사와 변천. 루바브의 기원과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으며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의 여러 지역들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대 페르시아에서부터 중세 아랍 문화와 심지어 현대 서양 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류가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특히 클래식 음악의 전통적인 즉흥 연주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루바브의 사회적 및 문화적 역할. 아프가니스탄에서 루바브는 깊이 있는 감정 표현과 전통 음악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가족 행사, 종교적 축제 및 기타 사회적 상황에서 연주되며 음악적 전승은 주로 음악가 제자에게 직접 전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유명한 루바브 연주자, 루바브의 세계적인 명성을 높인 연주자들도 있습니다. 유명한 아프가니 루바브 연주자로는 우스타드 모하마드 오마르, 유스토드 머헤미드 오마르가 있으며 그는 국제적으로도 이 악기를 인기 있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의 루바브. 현재 루바브는 전통 음악을 계승하려는 아티스트들에 의해 연주되고 있으며 전 세계의 여러 음악 장르에서도 실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급격한 문화 변화와 함께 전통 악기와 음악의 보존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루바브는 그 독특한 음색과 연주 방식으로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 주목받는 악기이며 아프가니스탄의 음악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음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탐보르. 탐보르는 아프가니스탄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악기입니다. 이 악기는 일반적으로 목재로 만들어지며 양털, 비단 또는 나일론으로 만든 현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탐보르는 전통음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대부분의 공연이나 음악 시퀀스에 사용됩니다. 이 악기의 소리는 부드럽고 감미로우며 아프가니스탄과 중앙아시아의 전통음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투라. 다투라는 중앙아시아, 특히 아프가니스탄에서 널리 사용되는 전통적인 현악기입니다. 두는 두 개를 의미하고 타르는 현을 의미하는 페르시아어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이 악기는 긴 목과 두 개의 현을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보통 목은 멀베리나 호두나무와 같은 단단한 나무로 만들어지며 현은 전통적으로 동물의 창자에서 만들어졌지만 현재는 나일론 또는 금속현이 사용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다투라는 주로 북부 지역에서 연주되며 우즈베키스탄이나 타지키스탄과 같은 주변 국가에서도 연주되는 비슷한 악기들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다투라는 우즈베키스탄과는 다르게 보통 더 작은 크기입니다. 다투라의 몸통은 보통 단일 나무 블록에서 조각되어 만들어지고 후면은 약간 볼록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둥근 몸통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약간의 변형을 가한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악기의 현은 플렉트럼, 일종의 피크로 연주되며 연주자는 라그나 민속음악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리듬과 멜로디를 연주할 수 있습니다. 다투라는 음조를 맞추기 위해 목에 달린 튜닝 페그를 조절하여 현의 장력을 조절합니다. 이 악기는 주로 반주용으로 사용되며 노래나 춤과 함께 연주됩니다. 아프가니 음악에서의 중요성은 상당히 크며 많은 음악가들이 이 악기를 통해 아프가니스탄의 문화와 전통을 전달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투라는 소리의 깊이와 표현력이 강조된 악기로 음악과 현을 뜯고 타격하며 때로는 부드럽게 쓸어내리는 방식에 따라 매우 다양한 음향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연주 방식은 지역과 연주자의 개인적 스타일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지만 다투라 음악은 풍부한 감정과 섬세한 기교를 담고 있어 청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몬, 유럽의 아코디언과 유사한 키보드 유형의 악기로 키와 벨로우즈를 사용해 연주합니다. 지르바간에 점토로 만든 연주용 항아리이며 손이나 봉으로 치며 연주합니다. 마이너스 별표 별표 클라리넷과 사르나이, 클라리넷 앤 소르나이 별표 별표 나무로 만든 관악기로 강렬한 음색이 특징이며 고전적이면서도 성대한 분위기를 연출할 때 사용됩니다. 2. 음악 장르들. 클래식 음악, 하즈와 한넷이 중심으로 수세기에 걸쳐 발전해온 구조화된 음악 양식입니다. 가자, 예수의 찬사랑의 시를 노래하는 데 사용되며 매우 감성적인 장르입니다. 모갈리, 모굴 제국 시대에 유행한 음악으로 페르시아와 인도 전통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로즈가르, 로가르 지방 특유의 음악으로 매우 리드미컬하고 즉흥적인 연주가 특징입니다. 3. 여성 음악가들. 전통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은 가정 내에서 음악 교육을 받거나 비공식적인 장소에서 음악을 연습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사회적, 정치적 제약으로 여성 음악가의 활동이 어려웠으나 최근에는 여성 음악가들이 더 많은 국가적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4. 전통 음악의 영향들. 아프가니스탄의 음악은 민접한 이란, 파키스탄, 인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음악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수피즘과 연결된 음악은 신비로움과 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어냈습니다. 5. 현대의 전승과 발전. 전통음악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면서 각종 현대 음악 장르에 영향을 주었으며 전통과 현대가 혼합된 새로운 음악 형태도 등장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외에서도 망명 중인 아프간 뮤지션들이 자국의 음악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전통음악은 그 나라의 다채로운 문화적 정체성과 난민의 역사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으며 탈레반 정권하에서 음악이 금지된 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음악 전통은 여전히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삶 속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